먹고 출근해라. 아니요, 전 강옥이 밥도 같이 차려줘요. 네. 누구 마음대로! 나 얘랑 겸상 안 해요. 뭐? 아니, 나가서 먹겠다는 애를 왜 강제로 집에서 먹으래요?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. 대표님, 저 나가서 먹겠습니다. 그게 편합니다. 그럼. 아줌마, 나 물! 아침에 난 물 찾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일일이 얘기해야 돼요? 죄송합니다, 사모님. 당신은 손이 없어, 발이 없어. 그깟 물 당신이 좀 떠먹으면 안 되고? 뭐라고요? 하여간 속이라고는, 어휴, 밴댕이보다도 못하니. 뭐? 밴댕이? 이런 이쁜 밴댕이 봤어? 서상호 얘기가 설마. 아유, 진짜 짜증나 죽겠어. 아무래도 집에 벌레가 있나 봐. 밤에 갑자기 따끔거리는 게 말이야. 벌써 모기가 있을 날씨는 아닌데 제가 청소하면서 잘 볼게요. 그래요. 너는 내 아침부터 표정이 왜 그러냐? 아니에요. 아들, 극장 일이 고대? 누가 너 막 쪼고 그러니? 아니에요, 그런 거. 예, 그나저나 그 도둑년은 나갔어?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그 기집애 말이야. 아우, 생각만 해도 소름끼쳐 죽겠어. 얼굴은 한 순진한 얼굴 해가지고 속은 시꺼먼 게. 어? 전후 사정 다 따져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전후 사정 따질 게 뭐 있니? 도둑년은 도둑년이지. 아유, 그런 건 애초에 천성을 그렇게 갖고 태어난 거야. 모르긴 몰라도 근연 애비애미도 아주 한심한 물건들일걸? 아유, 그러니까 애를 아주 저질로 그렇게 키웠잖아. 어머니! 사람들 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거예요. 그걸 말로 다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비난받거나 무시당할 이유 없다고 생각해요. 아들! 죄송해요. 먼저 일어나 볼게요. 아니, 아니, 제가 우리 아들 선호 맞아? 어머, 나 깜짝 놀랐어. KBS.